깡패가 춤은 아니다 아이요. 별풍선 200개 썼으면 되리.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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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형님들. 아메리카노 맞나? 순대리. 그래. 아 참 잘한다 보면은. 순대리. 앉아라 앉아라 앉아라. 자리가 순대리. 그래 자리해라 자리해라. 네. 형님이. 예리. 어제 말한 것처럼. 예리. 우리가 이 뭐 더 이상 이 뭐 음지에서 생활할 수가 없어. 순대리. 앞으로는 우리가 이 정상적으로. 네리. 돈을 벌자고. 순대리.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리. 크레인 전화 오신다. 네. 여기 박원순대리 전화 오신다. 여기. 예기 자리하고 있었는데 예기 아니 6년 동생이랑 형님 말입니다 형님 예기 정상적으로 이제 사업을 한번 해볼까 하고 말입니다 예기 전화 드리겠습니다 예기 이선다 예기 그래 자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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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했습니다 그래 형님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기. 이제 정상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맞습니다 형님 준비해왔지? 준비됐습니다 형님 그래. 아무래도 말입니다 형님 그래 아프리카 BJ 때문에 형님 최첨단 핸드폰하고 준비다 했거든요. 그래 아, 나 준비력이 좋소. 저희 단카방에다 말인데 형님. 그래 방송한다고 다 준비해놨습니다 형님. 그래 방송 시작했습니다 형님. 들어왔습니다 형님. 그래 누가 들어왔노? 대전의 철현이 형님 들어왔습니다 형님. 철현 반갑습니다 형님. 반갑습니다 형님. 앞으로 말입니다 형님. 정상적으로 형님 사업을 좀 해볼까 합니다 형님. 예 고맙습니다 형님. 자리 앉겠습니다 형님. 부산에 재원이 들어왔습니다 형님. 재원이가 그래 밥 먹고 그래 자리하고 나중에 부산 가서 자리합시다. 저 회원 현재 한 6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60명 정도 됐나? 네네. 자 여러분 뭐 일단 전국 각지에 있는 우리 선후배님들은 잠시 조금 퇴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나중에 일일이 다 찾아뵙겠습니다. 예. 네네 저희 식구도 다 퇴장하고 그래. 일반 회원분들만 34분 계십니다. 네네. 아 많이 계시네. 네네.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산 서면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정남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방을 만든 이유는 여러분들하고 소통도 하고 또 이 라이브 커머스로 또 진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 많이 좀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오늘부터는 제가 또 BJ로서 이제 활동을 좀 해볼까 하는데 이 뭐 저하고 좀 어울리는 뭐 BJ 이름 없을까요? 조또 올라왔습니다. 조또! 조또 좋다! 앞으로 조또 BJ로 내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많이 좀 도와주이소. 예, 뭐라노? 진짜 깡패 맞는지 물어보면 되니? 저기요. 저 긴팔 문신 있고, 다 입었으면 문신 다 있음. 아, 저 아가씨 죄송합니다. 혐오감 줘서 죄송합니다. 요 이상하게 오해를 하시네. 요 다 있습니다. 형님, 저 인상이 너무 더러운데 웃어달라고 한다면요. 마! 아니 누구야? 누군데 나한테 인상 지적이야? 별풍선 100개 샀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100개 감사합니다 형님. 아유 인상이 좀 안 좋습니다. 아유 100개 감사합니다 형님. 예. 춤 좀 춰달라고 합니다 형님. 깡패가 춤은 아니다 아이요. 별풍선 200개 샀습니다 형님. 올라 고맙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형님들. 아유 고맙습니다 형님. 이제 질문이 그래. 올라오고 있습니다 형님. 질문에 깡패 지망생 아이디님께서 깡패들을 인사할 때 무슨 말인지 좀 알려달라고 합니다. 아 일반인들은 예, 모를 수가 있어요. 뭐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선생님! 요거 맞죠? 예, 그거 맞답니다 맞죠? 형님. 이게요 반갑습니다 형님을 빠르게 친 말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똑같죠? 요런 겁니다. 깡패 지망생님께서 어떻게 하면 그 말을 쉽게 따라할 수 있는지 좀 알려달라는 얘기예요. 쉽게 일반인들 그래 못할 수도 있어. 그러면은 딱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지망생님 밥 쌉니다잉 요거를 빠르게 쳐주시면 똑같은 소리가 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밥 쌉니다
똑같죠? 밥 쌉니다 잉만 빠르게 외쳐주시면은 니도 깡패 될 수 있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춤 좀 한 번 더 쳐주세요 라고 합니다. 마 좋은 정보를 줬으면 임마 별분서 400개 쌌으면 되지. 올라 고맙습니다. 400개 감사합니다 형님. 아 형님 이제 본격적으로 라이브 커머스 하시죠. 아 라이브 커머스. 네네. 자 여러분, 예, 제가 오늘 갖고 온 거는 정말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 깡패들의 필수품입니다. 고급 크런치 백 크로마츠. 자 크로마츠입니다 여러분. 자 아 깡패 냄새 나죠. 정말 메리트 있는 건 뭐냐, 이거 주인이 지금 직력가 있어요. 진짜 오리지널 깡패, 오리지널 깡패 크로마츠. 짝퉁 아니냐고 물어본다. 마 깡패가 짝퉁은 아니다 이거. 임마 짝퉁 아닙니다. 짝퉁 아니고 우리 뭐 깡패들은 뭐 짝퉁 술은 묻는데 이 가방은 진짜로 합니다. 깡패는 거짓말 안 합니다. 그리고 보시다 보면은 굉장히 가방이 커요. 이 안에 수납 공간, 수납 공간이 엄청나죠. 어? 뭐 여기에 뭐 전화기 뭐 4대 정도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깡패들이 뭐 노론도 많이 하거든. 그때 현금을 다량으로 갖고 있어요. 그럴 때 요 수납 공간, 요 안에 거의 no. 5만 원권 한 1억까지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수납 공간이 굉장히 좋아요. 깡패 지명사님께서 구매했으면 되니. 아 그래 고맙습니다. 정말 진정한 깡패의 첫걸음 축하드리고 일단 뭐 계좌번호 띄워주라. 이 갖고 댕기면 사람들이 와 저 깡패 새끼 합니다. 예. 어떻게 맞아. 하면 더 깡패처럼 보는지 보여달라면 되니. 아 우리 지망생님 좋은 질문 했다. 이 사실 일반 사람들이 이 구입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갖고 댕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갖고 댕기면 안 돼. 우리 깡패들은 이 손가락 힘이 중요합니다. 이 금지 손가락과 엄지 힘을 쫙 줘요. 요 가방 끄트머리 요렇게 잡고 이렇게 당기면 됩니다. 이 지방생님 전화 받는 법도 알려주십시오라고 돼 있습니다. 아 전화 좋은 질문했네. 자 보여드릴게요. 일반 사람들은 여기서 이렇게 갖고 댕기다 전화기가 있다. 여보세요. 요 안 돼. 깡패들은 아까 말했다시피 이 손가락 힘 주고 전화가 온다. 띠리링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찾아요. 이 상태에서 nope. 전화를 받으면서 그냥 받지 말고 팅가 두 번 팅구고 깃대기 여기 걸어가지고 버스님 요런 식으로 하시면은 아 정말 깡패 새끼다 이렇게 드릴 겁니다. 워킹까지 좀 마지막 알려달라면 되니에요. 야 워킹 그 워킹 중요합니다. 그러면 잠시 들어봐. 저를 네네. 따라오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해가지고 걸을 때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걸으면 안 돼요. 이렇게 걸으면 안 돼요. 자 여기 요 손가락 힘주고 어? 요런 식으로 들어요. 걸은 게 조금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아저씨 죄송합니다.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걸으면은 아 정말 깡패다 요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완벽하십니다 이들. 아 나 이래더만 오늘도 피곤하네. 얘네 그 방송 종료 좀 하겠습니다. 방종해라 방종하고. 네네. 오늘 별송 몇 개 들어왔노? 600개 들어왔습니다. 600개 그럼 30개 줄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합법적으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된다고. 네네. 자 밥 먹으러 가자. 식사 보시겠습니다. 네네. 아 나 아가씨 죄송합니다. 우리 일이 또 이래요.